이게 아주 그냥 맛이 정말 내수지. 쫀득쫀득하고 싹 뭉그러져서 탁 넘어갑니다. 치즈로 넘어가 버려. 치즈로 넘어가 버려. 쑥 넘어가 버려. 도란 하나에 세 가지의 맛을 느끼니 일석삼조입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요, 토란은 이름부터 참 낯설고 새로운데요. 예. 좀 더 친숙하게 즐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요리의 재발견 쿠드 킹콩에게 내려진 등명. 현대적으로 제 습관 토란 요리를 만들어라. 오. 가을철을 맞아서요, 맛과 영양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토란에 함유되어 있는 수산석기 때문에 몸에 결석이 생길 수가 있고요. 토란의 그 떫고 아린 맛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지금부터 이 푸드 킹콩이 좀 더 올바른 조리법으로 리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독성이 있는 토란은 꼭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손질해야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토란의 독성을 없애려면 끓는 소금물에 토란을 살짝 데치거나 저렇게 식초물에 담가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요리는 토란과 궁합이 아주 잘 맞는 닭고기를 활용할 텐데요. 토란과 닭고기. 네. 볶음탕 해드시는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여기에 올리브오일을 살짝만. 이때 올리브오일 넣고요. 향신료도 넣어줍니다. 중불에 잘 지져줍니다. 중불에. 중불에. 아우, 소리가 소리 들리시죠? 소금물에 익힌 토란을 넣어 함께 볶아주는데요. 이야. 카레와 다시마물을 넣고 푹 졸여주는데요. 오, 간단하네요. 네, 카레의 주성분은 강황, 그리고 칼슘도 풍부해서요, 항암효과에 좋습니다. 토란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미끌미끌한 성분이 갈락탄이라는 성분인데요. 네.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은 걸 하지만 이 미끌거림 때문에 그 식감이 안 좋다고 해서 안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래서 아, 이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자, 먼저 토란과 찰떡궁합인 다시마 물로 밀가루를 풀고 네.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과 체내 그 결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강을 갈아 함께 반죽을 만들었어요. 어, 예. 반죽. 뭐 마가로 넣은 것 같지 않아요? 예. 전문이 궁금한 토란은 빵으로 만들었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어머나! 아, 기름도 안 두르고 팬케이크 같아요. 토란이 생강을 만났을 때 독특한 향과 식감이 일품인 토란빵이 탄생됩니다. 토란빵이요? 네. 어, 맛있어 보이는데요. 푸드킹콩이 제안하는 토란 카레 치킨과 토란빵.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토란의 재발견인데요. 과연 입으로 완수할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정말 맛있겠네요. 이국적이 됐어요, 음식이. 약간 인도 요리 같기도 하고. 카레에 감자 맞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토란이 들어가서 맛도 생소하고 특별하고 네. 얘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아, 어른도 좋아하신다니까. 네, 검증 들어갑니다. 어르신은 더 맛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토란 요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토란을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많이 많이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맛도 깊어진다는 토란. 먹으면서 행복해진다는 토란 밥상의 새로운 변신. 네. 여러분들도 이 푸드킹콩의 토란 리폼 요리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지세요. 네. 좋네요. 눈코 뗄 새 없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청정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힐링의 최적지 강원도 횡성 청태산을 찾아갔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도. 아, 오랜만에 산에 오니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네. 아, 공기가 달라요, 확실히. 사람들이 모여 계신데요? 어? 깊은 산 속에서 만난 이분들. 뭐냐? 여동자라. 모두 맨발이시더라고요. 맨발 어디로 갔어요? 맨발로 땅을 밟는 기분 어떨까요? 부드러워요. 아니, 너무 부드러워요. 네, 느낌이 아, 네. 산산이랑 맨발이요.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좋게 해요. 그래서 심장도 또 튼튼해질 수도 있고요. 예. 아주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운동이라는 말에 저도 함께 동참해봤습니다. 좋은 건 다 해야 되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폭신폭신해요. 어머나. 나무 밑에 숲속의 토양은 아주 폭신폭신함을 느낄 정도로 네, 예, 부드러워요. 맨발 걷기는 자연의 기운이 발끝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져 혈액순환과 불면증 완화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아, 해보죠. 아주 촉촉해요. 바닥이 너무너무 촉촉해요. 이렇게 산림의 다양한 환경 요소를 이용하여 체험하는 것을 바로 숲치유라고 하는데요. 숲에 오시면 상쾌한 기분을 느끼시잖아요. 그중에 산소, 비톤치드,
그다음에 음이온, 님 이런 산림 인자들이 우리의 기분을 훨씬